벨기에의 2대 국왕 레오폴드 2세는 제위 당시 콩고 식민지를 건설하여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잔인하게 수탈을 했던 왕이었다. 그는 주민들이 일정량의 고물을 채취하지 못하면 손목이나 발목을 자르며 집단학살을 하기도 하여 당시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의 군주들까지 비난할 정도로 잔인한 면이 있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리에트와 결혼하여 일남삼녀를 두었지만 그의 성격 때문인지 가족들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 레오폴드의 첫째 자녀는 루이즈 마리 아멜리에 공주였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 후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관심과 냉정함 속에서 자라게 된다. 후에 루이즈 마리의 남동생이 태어났지만 일찍 죽었다. 레오폴드는 평소에도 아내 마리 앙리에트를 냉대했는데 외아들이 죽자 아내 탓으로 돌리고 별거하여 평생 남처럼 살았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루이즈 공주는 부모에게 쌓인 분노와 화를 유럽을 돌아다니며 사치품을 사는 것으로 풀어냈다. 루이즈 공주가 16살이 되던 해 자기보다 14살 연상의 육촌인 작센 코브르크 고타의 필립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루이즈는 첫날 밤 두려움에 떨며 남편으로부터 도망쳤고 나중에 온실에서 잠옷차림으로 발견되었다. 신혼 초에 루이즈 부부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사했고 그곳의 생활 양식은 루이즈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었다. 루이즈는 아이 둘을 낳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고 여전히 끊일 줄 모르는 쇼핑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결혼 후 20년이 되었을 무렵 오스트리아 군대의 대령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2년 후 대령과 함께 도피를 하게 된다. 레오폴드는 루이즈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루이즈와 대령은 프랑스 니스에 자리를 잡고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루이즈의 사치와 낭비벽 때문에 가진 재산을 모두 호텔 숙식과 옷, 보석 등을 사는데 탕진해버린 것이다. 무일푼이 되어버린 루이즈는 값나가는 물건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뭐든지 벼룩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엄청나게 불어난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채권자들이 집에 쳐들어오기까지 했지만 아버지나 별거 중인 남편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루이즈는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위조하게 되어 경제사범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이 부부는 아버지나 남편이 혐의를 씌웠다는 주장도 있다. 한동안 루이즈와 대령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사기죄로 붙잡혀 감옥에 수감되었다. 레오폴드 왕은 남편에게 돌아가거나 정신병동으로 가는 것 중에 택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런데 레오폴드 왕의 예상과는 달리 루이즈는 후자를 택했고 오스트리아의 왕실 의사가 관리하는 병원에 감금되었다. 1902년 1월 6일 뉴욕타임즈에 사실상의 죄수로 수용소에 2년간 감금되었던 루이즈 공주가 가망 없는 정신질환 상태로 진단되었다라는 기사까지 실리게 된다. 루이즈는 6년 동안 정신병동에 있다가 대령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었다. 1907년 남편과 겨우 이혼을 하고 대령과 도망치듯 파리로 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활은 궁핍하였다. 레오폴드 왕은 루이즈 공주와 의절하고 한 푼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았다. 그 후 루이즈는 대령과 함께 유럽을 떠돌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게 되었다. 1921년 루이즈는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했는데 내가 왕족으로 태어나 물려받은 건 오직 부름뿐이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줄곧 고통받았고 철저히 속았을 뿐이다 라고 회고했다. 루이즈가 대령과 함께 도피한 이후 평생을 궁핍하게 살았지만 대령은 끝까지 루이즈의 곁을 지켰고 1923년 10월 파리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안 된 1924년 3월
그의 초상화를 품에 꼭 안은 채 루이즈도 숨을 거두었다.